하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 사냥! 경치. 야, 우리 제작진. 야, 어린이들한테 이런 마이너 곡을 자꾸 들려주면 또 슬퍼지지. 애들이 우울해져요. 왜 네가 오면 또 무지개 언덕은 또 뭐며? 거기에 왜 비가 와요? 벌써 어린애한테 7번 넘어져도 일어서고 왜 넘어질 것부터 가르치고 서 있어만도 행복해야 될 나인데. 재밌었는데. 와, 쌤이 이건 아무리 그래 이건 한국 사람이 척하더라도 이거는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이 노래 이 만화 모르죠? 이 개구리 왕눈이라고 어렸을 때 만화 영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호주도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같은 거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똑소리 오형제 맨날 봤어요. 똑소리 오형제. 똑소리 오형제. 진짜 똑똑한 거 같아요. 애들이 오형제인데 똑소리 오형제. 무식무식한 얘기는 안 하고 똑소리가 직원만 하는 아이야. 객적은 농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넌 못생겼어. 사실 만화 영화 얘기하면 전 진짜 약간 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이 아니지. 달려라 번개호라고 있어요. 번개호. 어, 번개호를 알아요? 네, 인조인간 캐산. 어, 캐산도 알고? 네. 오, 난 몰라. 대단하네. 옛날에 뭐, 요괴인간은 알죠? 요괴인간. 벤베라. 벤베라, 베로. 요가인간? 요괴인간. 요괴. 요가인간. 요가인간도 무서운데. 어, 무서운데. 계속 요가만 하면서 막 이렇게 낙타하세요 하고. 저희 때는 서부에 관련된 만화는 저거밖에 없었어요.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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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고, 장고, 장고. 약간 웅장하네. 다 웅장해. 이렇게 만화 주제가를 힘을 안 빼고 무겁게 쓰는 걸까요? 김욱한 선생님 막 많이 부르시죠. 아, 맞아. 김욱한 선생님이 부른 게. 메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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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공격해주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개시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공격 개시하면 불안하고 무섭고 막 전쟁을 왜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야. 포장성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랄랄랄랄랄랄랄 공격 개시 진짜 무섭네. 그러니까 어 개구리 왕눈이 주제가 나오니까 확 옛날 생각나네요. 맞아요. 예. 그 어제가 이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 경칩.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봄이 좀 싫었어요. 그래. 옛날에 포장도로가 그렇게 또 많지 않았고, 그래서 봄이 되면 질척질척거리는, 이 눈이 녹아가지고, 질척거리는. 언제 태어나신 거야? 1사우드 세대, 1사우드 세대. 어리군, 미군들 지나가면 쪼그라들. 한 죽고 이런 거죠? 포장 안 돼 있는 도로가 예전 좀 있었어요. 그러잖아. 네. 야, 새학기 되면은, 약간 이렇게 기싸움으로 간을 보잖아 이렇게 예. 어떤 애들이 지금 나랑 같은 반대에 있나 저는 새학기 하면은 저거밖에 생각 안 해요. 일기 한꺼번에 밀어 쓰는데 날씨가 너무 어려워. 독후감도 너무 싫었고요. 독후감. 근데 제 조카 약간 천재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느낀 바를 써오시면는데 느낀 바 없음. 너 지금 반항하는 거냐 근데 진짜로 느낀 바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꼼수 대학 다닐 때 셰익스피어에 대해 논하쇼예요.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설도 있거든요. 굉장히 맞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논한다라는 건 뭐 이러면서 제 양심으로는 뭐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학고를 먹어야 정신 차려요. 퇴학 당할 뻔했어요. 퇴학. 원래 대학에서 퇴학 안 했는데 왜냐면은 그분한테 제가 죄를 진 게 되게 많아요. 예. 아무튼 커피 사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방 그 자판기 굉장히 다방 아가씨 불러가지고 웃기려고 커피 안 갖고 예 아유 곧 올 거예요. 갑자기 똑똑똑 들어오세요. 갑자기 깜짝 치면서 그래. 뭐야 애들 한번 웃기려고 그때도 퇴학당한 거 있어요. 대학시켜는 저희 상대평가 때 유명한 A4 격기라는 이제 교수님 있었어요. 그냥 웬만하면 A예요. 그래서 A4 격기. 네, A4 격기. 근데 누가 치팅을 하다 걸린 거죠. 이제 이렇게 쪽지 만들려고 하다가 이거 뭐냐고. 완전 좋은 거예요. 자네는 B 많이 나요. 감사합니다.